자, 두 분의 리듬 댄스 아주 정적개미, 여백개미를 한껏 보여주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루박이죠? 네. 네. 태수 형, 요즘 한참 사랑받는 그래. 태수 형에 맞춰서. 네. 그 웃음이 그 지금 리듬 댄스를 보면은 네?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자면 철학적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그 철학의 깊은 뜻이 네. 지금 패스형에서 네. 나오듯이 춤 사이에 보여준 외형보다 마음 내적인 그런 그 공력을 많이 중요시하는 춤사이기 때문에 순간이동, 멈춤, 숨표, 심표가 많은 그런 춤사위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속옷에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 텐션 맛은 일반 사교 댄스보다는 틀려요. 그래서 음악 속에서 박자를 쪼개고 쪼개가 아니라 속옷에서 바이브레이션처럼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는 그런 거를 춤추는 당사자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저도 이렇게 쭉 연인과 함께 이제 수년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느낀 게 아, 정말 리듬 댄스는 보는 사람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추시는 분들 스스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최영철 씨는 사교 댄스가 더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리듬 댄스에 자신이 있었어요? 글쎄 뭐 제 기억으로는 사교 댄스나 리듬 댄스나 네.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저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저것도 지금 여섯 박자, 육박을 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저분들은 배어 있는 거고. 예, 예. 나는 지금 이제 계속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텝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네. 혹시나 틀리진 않나. 근데 네, 역시 몸에 배어 있어서. 네. 계속. 겉으로 세리지도 않아도 몸에 배어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몸에 완전히 배어있어서 예. 지금 리듬 댄스 이렇게 보시면 사교 댄스랑 틀리시면 무릎이 예. 무릎이 약간 구부려져 있는 거 보시죠? 예, 아, 살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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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구부려서 그 구부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춤을 추시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그런 점이 아주 이 리듬 댄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MC분이 또 우리 프로 선생님들 시험 보이실 때 혹시나 스텝이 틀리진 않나 요걸 찾아보는 MC는 세상에 최영철 씨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연을 만나보셨습니다.